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갔습니다. 주문자의 어머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처음엔 안 시키셨다고 하셨다가 배달 어플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표정이 굳으시면서 제 이름 이거든요. 이름 드시고 아드님이 시키셨다고 얘기하시면 돼요. 특히 그 뭐 휴대폰 300만 원 관련해가지고는 충분히 공갈죄도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. 이런 경우에 이제 법원도 굉장히 좀 엄중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. 다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봤는데 네. 지금 하고 폭력은 아닙니다.